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해서 가봅니다. 1대1 배틀이 계속되고 있죠. 팀 와위에서. 자, 오늘은 팀 와위 소속 래퍼들의 퍼포먼스 중에 RIC vs F의 비디오를 볼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봤던 퍼포먼스들 중에 이 두 사람의 퍼포먼스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인 선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트렌디한 이런 바이브 같은 것도 저는 좋긴 좋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TV쇼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들이 좀 놀라워요. 사실 이런 래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TV쇼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잘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들의 갖고 있는 바이브가 약간 좀 인터내셔널하고 뭐 아웃핏이나 이런 느낌들도 좀 미국 본토의 느낌들을 많이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와 보면서 와 베트남에서 힙합을 소재로 하는 TV쇼에 이런 느낌의 음악과 이런 아웃핏의 래퍼들이 출연을 해서 많이 좀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들의 곡 제목이 토화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광택이란 뜻이던데 아무래도 뭐 가사가 좀 뭐 아이스 드립 뭐 이런 얘기들로 아마 많이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RIC vs F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at's up, Robbie? RIC라는 래퍼죠. 이 래퍼 저는 랩이 너무 놀랐어. 이거는 트랩 메탈 스타일인데 스칼로드나 이런 래퍼들 있잖아요. 고스트 메인 같은 그런 바이브인데 트랩 메탈 랩을 어떻게 보면은 TV쇼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TV쇼에서 오케이 저는 이분도 결국 팀수보이에 들어가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래퍼가 좀 더 지금 TV라서 그렇지 로파이한 비트에다가 아마 랩을 했으면 아마 그 트랙을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어. 와, 저런 목소리로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라이브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보면은 목 건강에 무리가 가는 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잘하는 것 같아. 예, F라는 래퍼는 조금 약간 소프트하게 뱉더라고 랩을 RIC에 비하면 두 사람의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바이브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둘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레슬레몰드 같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번에 공연에 나올 때도 이 서로의 어떤 드립 대결을 드립으로 걸친 것만 봐도 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F보다는 RIC 같은 래퍼의 랩 스타일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선택은 F가 받았지만 이런 킬링 포인트들이 있어. 자신의 랩 스킬을 극대화하는 그런 필살기 같은 구간들이 있었네요. 굉장히 복병일 것 같아 이 두 래퍼가. 어쨌든 두 래퍼가 다 올라갔잖아요.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가 독특한 게 이제 처음과 거의 끝부분에 EDM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느낌들을 이 음악에다가 많이 넣은 것 같아.
약간 비트는 ASAP Rocky의 Wild for the Night의 Dubstep Vibe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둘이 형제 같아. 그래서 그런지 레슬레몰드 같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고, 저는 두 명의 래퍼 다 멋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보태면 RIC의 랩 스타일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F의 랩 스타일도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워낙 RIC의 그 톤이나 바이브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 보니까 조금 F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저는 귀에 딱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베트남의 힙합을 주제로 하는 TV쇼에 저런 화려한 목걸이와 저런 이제 소 아이시한 복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랩 퍼포먼스 하는 것 자체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베트남 힙합이 좀 더 개방적이고 이제 가파르게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TV쇼는 보면 볼수록 이들이 갖고 오는 비트나 퍼포먼스 같은 게 그래도 힙합의 어떤 기본 뿌리는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달까. 진짜 저는 이번에 1대1 배틀을 통해서 좀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않았던 래퍼들이 이렇게 1대1 배틀에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보면 다들 잠재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앞선 비디오에도 얘기했지만 올패스 래퍼만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이 팍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도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